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공항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생국이 8월부터 냉동과정을 거치지 않는 날생선은 식당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다음 달 7일 제2차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등에서 모든 음식에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의 시행이 1년 늦춰졌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14주 진전되면서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한국 등 해외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모르고 무심코 반입하려다 처벌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식의약품 상당수는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작위로 엑스레이 검사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세관국경보호국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품목은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류와 육류 가공식품 등 식의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중점 단속하고 있는 반입금지 물품은 장조림과 만두, 소세지 등 육류 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류, 또 과일과 씨앗,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과 흙이 묻어있는 생물 등입니다.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입이 자유로운 식품류도 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반찬류와 된장,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는 반입이 가능하며 김과 생선 등 해산물과 건어물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같은 식품류라 하더라도 반입이 되고 안 되는 물품이 있어 여행을 떠나기 전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야 세관에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물품은 압수당하지만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광어나 우럭 등 자연산 활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뉴욕시 식당에서 자연산 활어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국이 당장 다음 달부터 냉동 과정 없는 날생선은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생국은 8월부터 냉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생선은 식당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위생국은 날생선의 기생충이나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익히지 않은 생선은 최소 15시간에서 일주일까지 냉동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조개류와 양식어류, 참치의 특정 부위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냉동된 생선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을 경우에는 공급업체로부터 냉동됐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열렸던 공청회 직후 한인 요식업계 업주들은 냉동 보관시설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식 횟집들은 활어회인 광어 등의 어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영업 손실과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9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다음 7일 제2차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는 9월 커뮤니티 보드 7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8월에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한 차례 더 개최하기로 교통국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코리안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노던 블러바드 156가선상 소재 레오나드 스퀘어에 5,0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기로 시교통국과 합의하고 지난 4월 제1차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곳에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과 벤치 및 화단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원데이 플라자 행사에는 각종 커뮤니티 문화 공연은 물론이고 어린이용 클라이밍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FDA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시행을 1년 정도 늦췄습니다. 당초 연방식품의약국은 올해 말부터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 시기를 내년 말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2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음식점과 각종 대형 패스트푸드점, 기업형 레스토랑 등입니다. 대상 음식물은 이들 음식점이 판매하는 피자와 샌드위치 등은 물론 샐러드바에서 판매하는 조리된 음식,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각종 음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무 표시 대상 업체들은 그동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식품의약국은 이들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의무 표시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2월 1일로 1년 정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가 8월 영주권 문호에서 또다시 14주가 진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진전되면서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영주권 우선일자는 2015년 7월 15일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4월 1일 우선일자에서 14주나 진전됐습니다. 이로써 3순위 영주권 문호는 현재 상태와 단 2주 만에 격차를 남겨두면서 8월부터는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순위 영주권 문호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차례도 중단이나 후퇴 없이 10개월 연속 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개월 진전에 이어 4월 문호에서 4개월, 5월에 다시 3개월이 앞당겨졌고 6월과 7월에 각각 6주씩, 8월에는 또다시 14주가 진전되면서 최근 5개월 새 17.5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한편 가족 이민에서는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2비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각각 4주일이 빨라졌고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는 각각 5주씩 우선일자가 진전됐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연평해전이 한국에서 개봉한 지 2주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뉴욕, 이런 등 북미 13개 도시에서도 동시 개봉됩니다. 연평해전의 투자 배급을 맡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는 오는 17일 뉴욕과 LA, 워싱턴 DC, 애틀랜타 등 북미 13개 도시에서 영화가 동시 개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1원의 상영관은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평해전은 김무열, 진구, 이현우 주연으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 드라마입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는 특히 7천여 명의 일반인들이 크라우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4일 개봉한 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국제적인 대형 영화 제작 업체의 지원 없이 해군 함정 내 액션 장면을 3D로 담은 영화는 처음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서는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북한 고속정에서도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기차와 버스 요금 인상안이 15일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무려 다섯 번째 인상인데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기차와 버스 요금 인상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트랜짓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뉴저지 메트로파크에서 뉴욕 펜스테이션 구간의 기차 정기권 요금은 한 달 284달러에서 31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플리세이즈 파크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버스 편도 요금도 4달러 25센트에서 4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안은 트랜짓 기차와 버스 요금을 평균 9%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뉴저지 트랜짓의 기차와 버스 요금은 지난 2002년 이후 5차례나 오르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잦은 요금 인상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차례의 인상 가운데 4번은 인상률이 12%를 넘었고 지난 2010년의 경우에는 평균 22%나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트렌지 측은 6천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에 뉴욕과 뉴저지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1달러 낮은 상태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도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기념일 전후에는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뉴욕 뉴저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12일 뉴욕시의 일반 등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3센트로 일주일 전 3달러 5센트보다 2센트 하락했습니다. 또 12일 뉴저지주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2달러 58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1센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도 갤런당 2달러 77센트로 일주일 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오름세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휘발유 가격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가격이 약 1달러가량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100달러를 갖고 쇼핑할 때 가장 많은 걸 살 수 있는 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시시피였는데요. 반면 뉴욕주는 100달러의 가치가 실제로는 86달러에 그쳤습니다.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연방상무부 경제분석국의 2013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주별 화폐가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 100달러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화폐가치가 높다는 것은 물가가 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서 오하이오의 100달러 가치는 111달러 61센트에 달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민들의 실질 수입이 명목 수입보다 11% 이상 많은 셈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100달러의 가치가 86달러 73센트에 그쳤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100달러를 갖고서도 86달러 73센트가량밖에 살 수 없는 셈입니다. 한편 100달러의 실질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미시시피주로 115달러 21센트에 달했습니다. 이어 아칸소가 114달러 29센트, 사우스다코타 114달러 16센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00달러의 실질 가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워싱턴 DC로 84달러 96센트에 그쳤고 하와이가 86달러 6센트, 뉴욕이 86달러 73센트, 뉴저지 87달러 34센트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악의 가뭄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는 해변가에 있는 샤워물 사용까지 차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막무가내식 정책에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변. 해수욕을 마친 관광객들이 온몸에 붙은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샤워장에 몰립니다. I don't like my stuff being all sticky and salty. I don't like me being sticky and salty. It washes off all the salt and the sand out of your mouth and teeth and everything else. 하지만 이처럼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일부 해변에선 볼 수 없게 됩니다. 주정부가 가뭄 해결을 위한 미봉책으로 정부 산하 15개 해변에서 샤워기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행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I think it's a horrible idea. Gonna have to figure out how to conserve some way. 이번 정책에 대해 가주 정부는 수백만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후된 수도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번 파열될 때마다 수천 갤런의 물이 도로에 버려지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여론이 더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LA 수도전력국이 수도관 교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앞으로 5년간 최고 30%의 수도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절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난 3월 한인 대학생과 민권단체들이 플러튼의 단일 선거구제를 개별 지역구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플러튼 씨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8일 플러튼 씨가 개별 지역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중요합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지역 대표적 한인 밀집 거주지의 하나인 플러튼에서 20대 한인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플러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러튼의 시의원 선거 방식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시의회 진출과 주민 목소리 시정 반영을 막고 있다며 단일 선거구제에서 지역 선거구제로의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I want to make sure that Fullerton has as much 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as possible. You know, I want to make sure that city council members have a stronger access to community members to be able to talk about the issues that they face. And likewise, I want community members to feel like their representatives are more localized. 플러튼 시는 지난 8일 시의 단일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개별 지역구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플러튼 시에 거주하는 아시아는 전체의 24%.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러튼 시의회는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선거가 실시되고 있어 플러튼 주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의 표 결집력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지역 선거구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민족학교 측은 미 시민자유연합 남가주 지부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그리고 가주보건 리더 연장자 모임 등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공청회 참여와 의견 반영을 이끌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Fullerton에서 하시는 커뮤니티 멤버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민족학교에서 같이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Fullerton에 나가 계실 건데 전화 오거나 아니면은 오시면은 꼭 참여를 바라고 같이 Fullerton을 더 공평하고 좋은 시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플러튼의 한인 인구는 우편번호 92833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지역구별 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한인 시의원이 선출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플러튼 시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개별 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지역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긴 로봇이 존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실제 인물과 쌍둥이처럼 닮은 로봇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행사장. 무대 위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같은 옷을 입은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데 외모까지 똑같아 쌍둥이 자매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른쪽은 로봇 연구원인 왼쪽 여성을 그대로 본다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양양입니다. She has 43 degrees of freedom across her whole body. Most of them are concentrated on the face. Because of this, her expressions can be very varied. 실리콘으로 만든 피부는 사람 피부와 비슷한 감촉을 지녔고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띄우고 악수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도플갱어 로봇인 양양은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어서 가는 곳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으니 표정까지 닮은 두 사람. 쌍둥이 형제라 착각할 만합니다. Everything's okay? Yeah, everything's okay. Today a little bit tired. 일본의 이시구로 박사는 자신의 도플갱어 로봇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본인 얼굴과 치아의 본을 떠서 로봇의 얼굴을 만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로봇의 머리에 심었습니다. And a part of this hair is mine, right? And for example, the hair around here, and these are my hairs, and this is also my hairs. 진짜 사람 같은 다양한 얼굴 표정을 만들기 위해 얼굴에 13개의 작은 모터를 심어 근육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The human has many muscles on the face, and we are just replacing the muscle with the actuators. 사람과 놀랍도록 닮은 이른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로봇들의 동작과 표정은 컴퓨터로 원격 조종되고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이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가 신청에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처리 지연과 적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전자노동허가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산적해 있는 적체분의 처리를 위해 의회에 1,300만 달러의 별도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욕 퀸즈 병원이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측은 뉴욕 장로병원 헬스케어 시스템의 회원기관이었던 뉴욕 퀸즈 병원이 7월 1일부터 정식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은 코넬 의과대학병원 등 뉴욕 장로병원의 6개 기관과 의료 서비스 제휴를 맺게 됩니다. 뉴욕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를 위한 전용 자전거 정류소가 맨하탄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2016년까지 맨하탄 어퍼웨스트의 커뮤니티 보드 7 지역과 어퍼이스트의 커뮤니티 보드 8 지역에 총 38곳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도 정류소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다음 달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이날 뉴욕 총영사관은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과 발급, 병역 업무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제공합니다. 단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가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가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